되는데 감독님부터 골라보겠습니다. 오! 소맥이 나왔어요. 소맥. 뭐죠? 노래방. 어. 춤. 야, 지금 뭐 소맥의 노래방이 춤이면 지금 예. 뭘까요? 연애. 야. 강현 씨가 노래방에서 춤추면서 소맥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이미지, 기존 이미지가 많이 다르시고. 그러게요, 그러게요. 거의 15년간 숨겨왔던 이미지였는데 한 번에 이렇게 발표를 나가셨네요. 그 소맥은 예. 워낙에 그 스태프들이나 같이 동료들하고 어울리고 좋아하고 예, 예. 그리고 주중 중에 소맥을 가장 좋아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소맥이고요. 그날 소맥을 먹고 노래방에 갔었어요. 그리고 노래방에서 소녀시대의 지를 추었죠. 오, 야. 저한테 이제 어떻게 그렇게 힐을 신고 춤을 출 수 있냐면서 물어봐줬구나. 네, 되게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예. 그래서 네, 저는 못 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을지 몰랐는데 네. 네.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힐 신고 어떻게 이렇게 춤을 춰요? 부러우셔서 네. 술을 예. 잘 취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마시지는 않아요. 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많이 마셔도 난 취하지 않는다. 정신 똑바로 차리면 안 취해요. 예. 그렇군요. 정말 10여 년 만에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